저는 문화재라는 것이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미래입니다. 바로 이 김구 선생님의 이러한 글씨 한 점 한 점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장학금을 주셔서 우리의 그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더욱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들은 앞서 말씀드린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기호로 제작되어 오늘 전달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50명의 독립유공자손 우수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정진하는 데 조금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향후에도 스타벅스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소중한 분들과 인연을 가슴 깊게 새기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화유산은 국민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사합니다. 저희 스타벅스 사회공헌 활동의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청년, 환경, 그리고 전통문화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계속해서 한문화재 지킴이 활동들 이어갈 거고요. 오늘과 같은 저희 그 문화재 지킴이 사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독립 만세!